드디어 제대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된 남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샥시가 여기까지 올라왔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가 꺼낸 것은 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바로 그 서귀버섯이라는 거예요. 서귀버섯이요? 네. 바위에만 붙어서 사는 서귀버섯. 위를 보호하고 항암에도 좋다고 알려진 서귀버섯.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세요? 네, 뭐 매일 이렇게 다녀요. 매일같이 산에 오시는 거예요? 네. 산에서 뭐 하세요? 뭐 약초 캐고. 약초? 또, 네, 이제 주로 약초를 캐는 거죠. 약초를 캐기 위해 절벽에 매달린 남자, 나광옥 씨. 인사를 마치자마자 다시 절벽을 내려가겠다는 나광옥 씨. 이번엔 제작진도 가까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의 지도 아래 안전하게 밧줄을 묶고 크게 심호흡도 하고 천천히 발을 내딛어 보는데요. 그런데 그때 주머니에서 뭔가 쏙 빠져나갔습니다. 휴대폰. 엄마야. 안타깝게 운명을 다한 휴대전화를 뒤로하고 심기일전 다시 절벽을 내려갑니다. 밧줄을 조금씩 풀어가며 한 발 한 발 바위 틈에 발을 디디는 광옥 씨. 조심하세요. 예, 조심할게요. 내려보세요. 잠시 후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깊은 산속 바위 표면에 붙어 있어 채취 과정이 어렵기로 소문난 서귀버섯. 하지만 광옥 씨는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능숙하게 서귀버섯을 땁니다. 힘들죠? 저 다리 다시 찍어와요. 와, 그래도 이게 딱 기대고 있으면 편안해요. 편안해요? 네, 그네 타는 것처럼. 그네 이렇게. 네, 잘 왔다. 이렇게. 슝슝 재밌잖아요. 네? 아, 보기만 살 떨리는데요. 아, 그래요? 이런 데서 이렇게 좀. 어이구. 아, 이렇게 쉬고 있죠. 경치야 이만한 데가 또 있겠습니까만. 담당 PD는 마음 놓고 감상할 여유가 없으니. 보기엔 좋아도 매달려 있기엔 그냥 식은땀 나는 절벽일 뿐입니다. 하지만 좋은 약초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절벽도 두렵지 않다는 나광욱 씨.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렸어요, 아버님. 그야말로 목숨 걸고 서귀버섯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풍성한 산행을 했으니 이제 내려가야죠. 자, 같이 갑시다.